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오딱을 해먹고 그 오딱 물에 요즘 많이 돋는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온물에 약간 데쳐서 먹게 되면 그 맛 또한 상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먹는다는 이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물을 팔팔 먼저 끓입니다. 끓이고 난 이 온물에 쑥을 씻어서 물이 빠진 상태로 되어 있던 것을 살짝 넣어서 데쳐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솥에 데쳐 나온 쑥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데쳐서 나온 쑥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쑥 향기가 아주 살아 있습니다. 그 쑥을 온물에 데쳐서 먹게 되면 그 쑥향과 온물의 뜨끈뜨끈함을 함께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